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유 팀장님, 오늘 통신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통신주의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주주 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내 통신 3사는 이제 분기 배당과 중간 배당 등으로 배당 시점을 다양화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호한 실적으로 배당 확대 기조 가 이어지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한 주당의 가치는 계속해서 끌어올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AI 스마트폰이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4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에 AI 도입이 본격화가 됩니다. 갤럭시뿐만이 아니라 애플을 비롯한 다른 해외 스마트폰 업체의 스마트폰에도 AI가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길어졌던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통신주의 악재라고 여겨졌었던 단통법 폐지라든지 이제 제사 이통사의 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큰 악재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폐지돼도 이전만큼 이제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막 퍼져가면서 가입자 육시의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제사 이통사가 선정이 됐죠. 네, 스테이지 X라는 기업인데 제사 이통사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쉽지 않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을 기존 통신사의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4월 총선 전후로 해서 통신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총선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신주의 투심을 약간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조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월 총선 시기까지는 약간 이제 주가가 큰 흐름을 보이지 않다가 총선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통신주는 3사 모두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탑픽은 역시 대장주인 SK텔레콤입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죠. 최근에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완료했고 이 중에 2천억 원을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사주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각까지 진행하면서 한 주당 가치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는 정책들 많이 실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자회사로부터 작년 수준의 배당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수의 DB를 활용한 비통신 사업 부분의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매출 중에서 1.4조 원을 비통신 사업에서 거뒀습니다. 그래서 비통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8% 정도 비중이고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그리고 미디어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 사업이 약간 정체되더라도 비통신 사업으로 이런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AI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9월에 공개한 AI 피라미드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사업을 또 AI 인프라 그리고 AI 서비스 등에 맞춰서 재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한 네트워크 관리 그리고 서비스 최적화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53,000원 근처에서 매수가 가능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주가 움직임이 약간 무거울 수는 있기 때문에 4월 총선 전후까지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시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선 일단 전고점 있었던 구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조금 긴 시각에서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주요 이평선 지지 구간인 5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4월 총선을 전후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점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SK텔레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엔비디아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엔비디아가 2월 20일 이제 미국 장이 끝난 이후에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월가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작년에 비해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갖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AI용 이제 GPU 칩이 얼마만큼 이제 잘 팔리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칩에 대해서 잘 팔린다라는 부분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올해 가이던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보다 가이던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줘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칩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뭐 AI용 칩이 아니라 HBM 관련된 이제 DRAM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소 올해 가이던스가 줄어든다라고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용 칩의 그런 확대는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HBM3나 HBM3E와 같은 그런 이제 제품군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돼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국내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이런 HBM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DRAM과 그다음에 NAND 플래시의 가격도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감산 효과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일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전방 이제 ICT 전방 산업인 ICT, 특히 뭐 스마트폰의 판매가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일단 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부분은 뭐 턴어라운드가 계속 올해 내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이후에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좀 길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HBM3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오늘 관심 종목은 그중에서 HPSP라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용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이긴 합니다. 뭐 고압 어닐링 관련된 뭐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외에서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닐링은 이제 반도체의 이제 미세화의 걸림돌이 이제 고온 대신 고압으로 반도체 특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공정에 쓰이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어닐링 관련돼서 뭐 초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런 어닐링 관련된 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나노 공정 얘기가 나오고 이제 내년엔 또 2나노 공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나노 공정으로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필수 장비로서의 역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BM3나 DDR5와 같은 이런 메모리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사용처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 실적은 매출은 12%,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1%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전방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제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올해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감산이 어느 정도 정상화로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실적은 올해 좀 더 뚜렷이 증가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한 1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도 한 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정도 매수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있으면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매수 가격은 5만 6천 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6만 2천 원, 손절은 4만 5천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반도체주 중에 HPSP 알아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2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